조크했는데 기초단체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님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모두 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아주 바쁜 시기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연휴 기간 동안 확산을 막아내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안성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구제역 초소 근무를 했고 또 1,000명이 넘는 민간과 지자체 방역기관 소속 수의사들이 전국의 소, 돼지 1,400여만 두 모두를 연휴 기간 동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님들 수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당부드립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우리 단체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에는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의해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R&D 투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기능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기능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 6천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 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 군, 구에 작은 도서관이 한 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여러분,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합니다. 지역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팀입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 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신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 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이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초단체장 여러분,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 추진하는 지역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자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대통령님께서 선거에 한 번도 출마를 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조크였는데 썰렁했습니까? 지난 민선 7기 참 힘들었습니다. 당선되고 언제쯤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실까 학수 고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장 추운 날 따뜻하게 국정을 제껴놓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님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설명회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그리고 국정과제의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고 건의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리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분권과 또 균형 발전이 조화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저희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대통령님의 철학이신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에 따라서 지방이 튼튼한 나라, 건강한 나라, 그리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 만들어서 불러주신 대통령님의 크신 각별하신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장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지나간 정월 초 나흘, 국민들은 새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때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초청해서 격려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들은 대통령님께서 표방하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 지표가 기필코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서 봄의 길목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하는 이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시는데 전국의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은 자치분권, 후창은 균형발전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치분권!